6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2023년 여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일정에 따라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이아나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는 7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Child of God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스 서머 리트릿이 열립니다.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등록은 사랑 북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박 3일간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 4주간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순장반실에서 제23기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우영아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를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23년 학기를 운회 중에 마치고 오늘 각 부서 졸업 및 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진급하는 교육부 자녀들은 7월 첫째 주일부터 진급 부서로 이동하여 예배하게 됩니다. 계속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이아나 여름 단기 선교 팀장으로 섬기는 김범석 집사입니다. 저희 가이아나 선교팀은 우영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6분이 5박 6일 일정으로 선교를 다녀옵니다. 가이아나라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강대성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단기 선교 일정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지의 젊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육 및 선교센터 건립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저희 가이아나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